온몸이 근질근질, 발이 꼼지락꼼지락. 왜냐고요? 나들이 가고 싶어서죠. 그동안 얼마나 꾹꾹 눌러 참았게요. 하지만 이제 저희와 함께라면 나들이 본능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나들이하기 좋은 코스를 골라골라 소개해드릴 이 시간. 우리 나들이가요가 찾아왔잖아요. 지금 바로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은 발걸음 다 아는 프로그램, 나들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을 달래드릴 프로그램, 우리 나들이 가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세계여행 어떠신가요? 기대되신다면 함께 떠나봐요. 오, 선샤인. 오늘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씨. 어, 피디님, 이제 오셨어요. 오늘 세계 여행 시켜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 딱 끼고, 모자 쫙 쓰고, 저 이게 여행 갈 준비 됐습니다. 어떻게 여권 끊으면 될까요? 잠깐이니까. 에, 왜? 세계 여행 가는데 여권이 왜 필요 없어요? 세계 안 나가도 여기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아니, 이번 해외 로케 아니에요? 네. 여기에요? 아니 그런 세계여행이 어딨어? 아니 여튼 세계여행 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서? 그럼요. 아이씨, 또 뭐 어떤 일을 보려고 기대했잖아. 기대해봅니다. 그러면 가시죠. 우리 나들이 가요. 첫 여행지는 다양한 즐거움을 품고 있는 매력적인 곳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한때 신혼여행 코스 1순위로 꼽혔던 온양온천을 비롯해 500년 역사의 민속마을뿐 아니라 새로운 여행 코스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그곳 충청남도 아산 속 독특한 세계여행을 즐겨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 쫙 끼고 이렇게 가방 딱 메고 제가 해외여행, 세계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공항 가려고 왔더니 갑자기 저를 여기다 떡하니 내려줬는데 제가 오다가 봤어요. 여기 네. 충청도라고 충남이라고. 네. 네. 여기 누가 봐도 충남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곳인가요 이곳이? 여기 그냥 이름은 세계의 꽃이 다양하게 있다 막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세계에 꽃이 많은 식물원. 네. 오, 그러면은 여기 아산에다가 이 꽃 식물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게 된 그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좀 식물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약간 쑥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꽃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쪽으로 이렇게 안 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농가들이 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꽃이 한 3,000종 정도가 돼요. 근데 3,000종이라고 하는 거가 안 할 일 몇 가지는 알고 계세요? 장미, 개나리, 진달래. 그래서 뭐 전문 네, 전공으로 하고 있는 그 원예과 학생들도 100가지를 쓰라 그러면 다 잘 못 써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농사하는 농산물과 소비자가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많이 보다 보면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커피가 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지 몰랐죠. 네. 그런 것처럼 꽃이라는 거를 갖다가 캐주얼 생활 속의 어떤 원인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농가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냥 농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쁜 농장 오는 건 좋은데 세계 여행이랑 뭔 상관이죠 이게? 세계의 다양한 꽃들을 갖다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실망을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가서 다 그러니까 브라질 가서 봐야 되는 거, 멕시코에 가서 봐야 되는 걸 여기서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꽃의 세계 여행, 그리고 여기 식물원에서 만나는 세계 각국의 꽃들, 이곳에서 지구를 만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지구의 환경입니다. 아, 지구의 환경. 한번 탐험해보러 갑시다. 네, 네. 가시죠. 네, 이쪽으로. 형형색색 꽃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더욱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데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이 꽃들 하나하나 감상하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산책길입니다. 아실까요? 꽃길만 걷는 이 기분.
하나, 둘, 셋. 짜잔. 찰칵. 아니 여기 얼굴이 못생겨도 아무렇게나 찍어도 인생샷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마스크 덕분, 하나는 뒤에 배경이 좋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런 꽃들이 아직 그러니까는 지금 항상 그 철이 이른 여행에 꽃은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자연의 어떤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보다는 좀 빨리 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보통 이제 한 5월 달이나 돼야지 피는 꽃들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꽃을 보는 사람들은 좀 빨리 보고 싶어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겨울을 빨리 나게끔 해서 이렇게 미리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우리 리포터보다 얘가 꽃이 더 크죠. 아, 그래서 이게 있는 거는 이름을 알고 나게 되면은 되게 이게 뭐지? 딱 이렇게 했다가 그 이렇게 팥꽃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도 알리움이에요. 알리움. 이름이 알리움? 예. 알리움 하게 되면은 예. 우리 이제 그 과학적인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네임이라고 해서 학명이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면 마늘도 알리움이에요. 아, 이게 마늘 좀 예, 그거 먹던 거 반찬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근데 이게 관상용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갖다 부르는 것들은 네. 우리는 뭐 스페인 가면은 뭐 마늘이 막 이만한 걸 봤어 뭐 이런 것처럼 예. 여기에는 그냥 오나멘탈 알리움이라고 그래서 관상용 그 마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라일락 아니면 수국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마늘 그렇죠. 종류인 예, 거예요? 예. 마늘 종류죠. 어? 이게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아니 그 대파 저희 집에서 예, 키우는데 예. 대파에 꽃나면 예. 요거 비슷하게 예. 하얗게 키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색깔이 좀 되게 다양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보실 수 있어요. 요즘 플랜테리어라고 해서 워낙 식물 키우는 분들 많아지셨잖아요. 덕분에 식물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인지 눈에 익숙한 식물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공기정화 식물들도 눈에 띄네요. 공기정화 효과를 떠나서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거 확실히 느껴지네요. 선생님 저 그 이번에 얼마 전에 이거 다 있는 곳에 가지고 이거 2,000원짜리 요거 딱 병을 이렇게 따따따따 따는 거 이거 샀는데 누가 이거를 여기다가 다 달아놓은 거 크리스마스 장식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이름을 질 때 보여지는 대로 처음에 본 사람들이 지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거나 이게 뭐 서구에서 들어왔으니까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젖병 닦기 이거 네. 텀블러 닦기 이거 네. 그래서 얘는 버틀브러쉬예요. 그래서 병솔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와 진짜 그렇네요. 뭐 우리나라의 요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꽃이 작긴 하지만은 자기나무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꽃이 그 병솔보다 더 먼저 애초부터 있었을 텐데 왜 이름이 바꾸는 그게 순서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네. 막 이거를 이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네. 병 닦는 솔을 만들었겠죠. 그렇죠. 앞뒤가 바뀌어 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건데 이거는 이 나무가 먼저인 것 같아요. 병솔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응용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벨크로 같은 것도 실제로 도깨비 바늘에서 어떻게 이렇게 쫙 붙나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제 상품으로 만들게 돼. 그래서 식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거나 네. 뭐 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뭐 의약품을 만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꽃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가까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제 바람이에요. 세계 곳곳에 식물들이 모인 만큼 독특한 생김새와 색감, 향기를 지닌 식물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개성이 뚜렷한 식물들이 모여 있는데도 전체적인 조화가 멋스러운 식물원, 지구촌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여기는 약간 좀 안에보다는 썰렁한데 알겠다. 쉬어가기 코너로 체험 코너 여기서 냉이 캐는데 맞죠? 여기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냉이도 캡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네. 이제 보는 사람 아까도 이제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틀려지느냐 하는데 그 냉이를 캐는 사람은 먹는 어떤 채소를 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냉이를 잡초로 취급을 해요. 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 예. 그래서 여기 정원은 다른 때는 개방을 안 하는 장소예요. 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밀의 정원? 갑자기 이렇게 문 열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봄이 오는 어떤 소식을 이쪽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데도 지금 막 물이 올라가지고 예, 푸적푸적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고 네. 아주 이제 작은 것부터 먼저 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런 게 있었네요. 네. 자세히 보니까. 불꽃 정도인데. 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절대로 못 밟게요. 그 밑에서 뭔가가 막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냉이가 올라오는데 네. 밟으면 안 됩니다. 예. 네. 냉이 말고. 제가 먹방 유튜버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은 막 수선이 지금 막 뭐 터지려고 막 이렇게 하듯이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거냐 하는데 그 식물이라는 게 되게 참 신기해요. 이렇게 키가 작은 녀석들은 다른 쪽에 똑같이 피면은 막 그 묻혀버릴 거 아니에요. 커다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제일 먼저 나와. 오.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뭐 히아신스라든지 이런 붓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키가 작은 녀석들은 먼저 나오고 지금 이제 늦게 얘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먼저 작약이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커다란 녀석들이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거나 어떤 그 자연이라는 거는 되게 이렇게 공평해요. 그래서 키 큰 놈만 사는 게 아니라 키가 작은 녀석들도 그렇게 살게끔 생태적으로 걔는 빨리 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녀석들이 피기 전에 그래서 아기자기한 것들이 이렇게 훑어서 보면은 막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되게 어떤 신기하죠. 생명의 네. 뭐 신기?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반기는 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시간을 살아내는 꽃들이 있어서 무심히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반짝이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선생님 여기는 겨울이 좀 돌린 다음에 이렇게 보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 꽃은 이름이 참 길어요. 스트레프토카펠라 삭소롬. 스트레프토카펠라 삭소롬 맞나요? 이거는 어떤 약간 절벽 같은 데서 이렇게 피는 그런 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키워보고 싶어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게 좀 꽃이 아직 이제 막 스타트를 해서 많이 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독특하게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뉴질랜드 앵초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인데 뭐 형태들이 틀리지만은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지는 게 행잉 타입의 네. 이런 식물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를 보게 되면 독특하게 되죠. 뭐 혓바닥이 나온 것처럼.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식물을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약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오.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꽃박람회 꽃축제처럼 그냥 와 이런 것보다는 식물원을 잘 즐기는 방법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느낌이 좋아요. 자, 이곳에 오셔서 자신에게 맞는 힐링이 되는 식물을 눈으로 마음껏 먹고 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또 구매도 가능하시니까 와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이곳에 오시면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들이 다양한데 이렇게 해서 딱딱 서울이 좋고요. 여기다가 심고 싶은 식물을 옮겨 심을 거를 딱 골라가지고 분갈이 체험도 있다 그래요. 저 고르러 가겠습니다. 자, 어떤 식물을 심어볼까? 이게 그 써있는 호접란? 전 난 종류 중에서 하나를 해볼까? 난 종류 중에서 피디님 저는 이렇게 찐 분홍이 어울려요. 이렇게 연한 화이트 분홍이 어울려요. 저에게 연분홍. 오케이.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짜잔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체험을 해볼게요. 내가 너 좋은 새 집으로 이주 시켜줄 거야. 호접란아 가시죠. 이게 꽃은 진짜 예쁜데요. 화분이 좀 이렇게 저렴해 보여서 약간 호접란이 허접란이 됐어요. 선생님 호접란을 환골탈태해 주실 거죠? 네.
분갈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해야 되나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맞아요.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맞아. 하시면 돼요. 큰 집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비료 같은 것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흙 종류가 지금 이게 다 흙이죠, 종류가. 네. 오, 어떤 마사예요. 오, 이게 용도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마사라고 하는데요. 밑에 1cm 정도를 깔아줄 거예요, 분갈이를 할 때. 그래가지고 배수가 잘 되게끔 아, 물빠지. 하기 위해서 예, 예.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분갈이를 할 때 쓰는 건데 오늘은 난을 분갈이를 할 거기 때문에 난 전용 상토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얘, 네. 이거는 무슨 곡물같이 생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코팅된 비료인데요. 오.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위에 뿌려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따로 비료를 안 주게끔 아. 해주는 거예요. 난들이 먹는 구슬 아이스크림이네요. 네, 비료 난들에. 자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분에다가 분갈이 망을 넣을 거예요. 네. 넣고 나서 마사를 1cm 깔아주셔야 돼요. 이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난을 넣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깔아주면 되나요? 네. 요거는 한 어느 정도 몇 분에 몇 가지 채우면 돼요? 한 두 번 정도 하신다면 두 뭉치 정도 하고 얘를 또 넣어서 또 해주시면 그러면은 반 정도 채워져 있고 얘는 네, 이끼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쑥 빠지네요. 와 여기 와 나 벌레인 줄 알았어. 아 나무 뿌리죠 이거. 저 시커 지렁인 줄 알고. 여기다가 넣고 네 넣고 네 이렇게 중간을 중심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거를 넣어서 조금 옆에 채워주고 네 채워줄 거예요. 나는 물을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해주면 좋나요? 나는 이제 얘가 항상 이끼를 원래 이렇게 같이 심어 있었잖아요. 네네. 얘가 좀 이끼를 머뭇고 있는 것처럼 물을 머뭇고 있어요. 촉촉하게. 선생님 근데 이거 지금 네. 중심이 잘못 잡힌지 너무 꼬꾸라져 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아 이거로 네. 세워가지고 네. 이렇게 아 여기 거기 하시면 네.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아 눌러주시는 네. 아 예예 오 딱 이제 쓰네요 제 똑바로 네. 이게 공국이 없게끔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꽂고 그 다음에는 끝인가요? 이거를 비료를 넣어줄 거예요. 구슬 아이스크림. 예. 네. 한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생각하시고 이렇게 골고루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이제 맨 위에가 깔끔하게 보여야 되니까 마사로 한 번 더 마감재는 마사로다가 네. 요즘에 또 이런 대리석 느낌이 또 이렇게 예, 요즘에 좀 많이 쓰잖아요 인테리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으셔도 선생님 역시 재료를 네. 아끼지 않고 두둑히 네 짠! 요렇게 해서 호접난이 예쁘게 분갈이로 황골탄트 했습니다. 이 만지는 촉감이 너무 좋고요. 우리 요즘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 갖고 놀지 저희처럼 막 흙 갖고 노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거 하면서 흙 만지면서 그런 느낌, 이 땅의 기운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